한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녹음이 짙은 푸른 숲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연 PD. 어,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슨 소린가요? 정체 불명의 소리를 따라 깊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서 와, 자연 PD. 이런 동굴 처음이지. 난데없는 뱀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문의 기합 소리가 계속 되던 그때. 누구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자연 PD의 간담을 섬유케 한 오늘의 주인공, 대자연 속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고 있는 안영수 자연인. 대그이 그러다 동굴 다 무너지겠니? 아, 소리는 왜 이렇게 지르신데요?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기를 봤습니다. 지기요? 지기. 땅이 기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나고 추운 겨울에는 훈훈합니다. 답답한 동굴은 이제 그만. 집 구경 시켜주겠다 나선 자연인. 여기 오실 때 조심하세요. 네? 닭이 알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어허, 말 끝나게 무섭게 달걀 발견. 무슨 알이 있어요? 예. 사람이 아는데 알을 낳으면 꺼내 먹으니까 이런 모르는 데 나요. 뛰는 닭 위에 나는 자연인이 있다. 매의 눈으로 달걀을 탐지해 단발에 원샷. 이렇게 드시면 또 장소를 바꿔요? 예. 이거 꺼내 먹으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저녁 때 배고프잖아요. 그건 이리 와요. 이게 내가 사는 오두막입니다. 이곳이 바로 산천 초목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는 자연인의 러브하우스. 신기하게도 바위 위에 집어넣은 모양새인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다는 집. 아담한 사이즈의 단촐한 세가들이 정갈하기만 한데요. 자연을 그대로 품은 창들이 이 집의 핵심 포인트. 네, 다 이렇게 예. 창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이렇게 실록의 계절에 녹색깔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계절 변화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이 방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철마다 바뀌는 자연 산수화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자연이 눈으로 들어와 가슴에 담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멋스럽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4-5년, 미국에서 전국 다니면서 한 5-6년, 그 일본은 왔다 갔다 했지만 한 7-8년 물산전을 했습니다. 젊은 날 열정과 패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던 무역업. 치열하게 살수록 돈은 쌓였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잃어야만 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 운행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당뇨도 생기고 돈만 버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겠죠. 삶에 대한 행복의 조건들을 바꾸며 시작된 두 번.